그 요즘에 이제 좀 육아책들 보면은 챙주가 단어가 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챙주가가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에는 책보다는 이제 수업, 공부를 많이 강요했는데, 사실은 수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많이 바뀌면서 책이 너무 중요하다. 책을 잘 읽는 친구가 영어도 수학도 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책 육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는 아이로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 업계에도 책을 읽고 논술 뭐 이렇게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책 육아는 조금 달라요. 이게 어머님들이 책 육아를 왜 하세요? 어머님 책 육아 왜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은 학습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아이들이 엄마가 책의 중요성을 알아서 책을 강요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책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네, 왜? 엄마의 욕심이 내비치거든. 이게 그쵸. 학습적으로 다가가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엄마가 책 보지 말고 공부해! 했을 때는 책이 재밌는데. 근데 저는 책 육아라는 거에 대한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두고 책 육아를 하시는지도 좀 정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책 육아를 하는 게, 책 육아의 이점이 정말 100이라면 학습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10%? 물론 많은 도움을 주지만, 왜냐면 책이라는 게, 책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걸 해주는 게 많아요. 그쵸, 예.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그쵸, 하고, 또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책이라는 게 아이에게 커다란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 육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 해, 뭐 학습서, 뭐 수학 관련서 이런 거다 봐야 해. 이렇게 강요하는 책 육아는 아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주려고 하는 육아를 하는 것 근데 이게 그 학습을 지향하지 않으면은 같아요. 뭐 어떤 걸좀 봐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10세, 11세 전에는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책에 대한 자유를 마음껏 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다. 읽었던 책도 읽어도 된다. 수준 상관없다. 보다가 안 봐도 된다. 보고 나한테 엄마 이런 책 좋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책에 대한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이랑 친해졌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이책다 보고 이 책을 봐야 되는데 그쵸, 그쵸. 지금 이걸 또못 읽었어. 그리고 이걸 또못 봐. 그리고 이 책을 다 보고 책 서평을 쓰래. 그쵸, 그쵸. 그럼 이거를 안 읽혀요. 그냥 책은 재밌는 거다. 아, 책은 내가 자유시간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이미지로 주려고 노력했고, 그런 친구들이 12세 고학년 중고등학교에 가면 학습적인 책도 본인이 필요해서 스스로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이게 이제 학습에 그게 빠져버리니까 했어요. 네. 진짜 같은 책을 읽어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네네네. 사실 지정해질 필요도 없는 거고, 꼭 읽어야 되는 책도 없는 거네요, 이게. 네네네. 근데 이제 단지 학습 만화나 만화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예외로 두고 있어요. 만화는 읽지 말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만화책을 장난감으로 생각해요. 책이 아닌. 이제 학습 만화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구라고 생각하지,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보지 않게 안 되라고 하진 않지만, 이건 책은 아니야. 장난감이자 좋은 수학 교구, 수학 학습서 만화는 좋은 수학 교구야. 좋은 수학, 한자 교구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화, 학습 만화는 책이라 하면, 이제 자기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고의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쵸, 그쵸. 예. 그 다음에, 거기 학습 만화에 물론 정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와! 깍! 뭐 이런, 그쵸. 그거에 더 호기심을 갖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책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는 이런 거예요. 예를 우리가 이제 해리포터 소설 읽으면은 소설 쭉 읽으면 묘사가 쭉돼 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고 이럴 그렇죠, 텐데 그렇죠. 에, 에, 에. 이게 뭐 만화로 돼 있으면 이미 다 그려져 있으니까 단순히 다 받아들이니까 생각을 안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알겠습니다. 그책 읽는 가족 아, 그거에 네. 대해
네, 깜짝 놀랐어요. 문화체육부 관광과 네네. 한국 도서관협회 선정한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이 돼서 아, 네. 뭐 이제 그걸 써주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저도 사실 이런 네.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몰랐는데 도서관에서 전화가 와서 네. 아, 저는 이제 강의 이게 요청인가 보다 하고 네, 네. 했는데 이제 상을 받으러 오라고 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이냐고 물었더니 책 읽는 가족으로 오. 이제 선정되었다고 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상품이랑. 근데 그게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게 네, 네. 가족이 함께 받는 그쵸. 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받고 이게 아니라 네. 이제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네. 이것 때문에 덕분에 네. 또 책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그쵸, 생겼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거는 도서관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하고 있고요. 가족끼리 이제 한 명당 네. 10권을 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40권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권을 항상 빌렸던 것 같아요. 빌리는데 전 아이에게 내일 우리 반납해야 해. 네. 이거 내일 반납하기 전에 빨리 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네. 유통기한 다 된 음식 그쵸. 빨리 먹으면 네. 더 먹기 싫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가서 본인이 원하는 책들 고르고 네. 제가 또 책 추천도 해주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스스로의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첫 아이는 작가 엄마 이 작가님이 좋아 도서관에서 그러면 그 작가의 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주 갔던 걸 좀 습관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는 가족은 보통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가면 네. 엄마 회원권으로 아이 걸 빌려줘요. 그렇겠죠. 예. 근데 저는 제 걸 빌리죠. 아... 예, 이게 다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선정 기준에. 그래서 잠시 책을 보고 있을래? 엄마는 위에 이제 성인 네. 열람실 가서 엄마 책도 빌려올게. 그럼 각자. 그래서 이제 제 책도 빌려오고 했더니 네. 그게 이제 책 읽는 가족 선정 기준에 네. 성인 책도 들어가 있고 이제 함께 들어가 있어서 선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거는 전국적으로? 네네. 도서관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몇 권이나 빌리신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세알리지 못했고 평균적으로 네. 일주일에 두 번씩 갈 때도 있고 뭐 2주에 한 번 갈 네.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0권 정도는 100권이요? 빌렸던 것 같아요. 1000권을 빌려야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그림책 같은 경우는 예, 저는 항상 캐리어를 캐리어를 툭툭 끌고 가, 이제 부서졌어요. 그래서 네. 캐리어를 끌고 갔는데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모든 책을 다 읽은 책도 있고 안 읽은 책도 있고 네. 그 이제 보통 책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읽어도 뭐 티가 나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내가 뭐 한 거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맞아요. 아니라서 맞아요. 사실 굉장히 막연하고 되게 추상적이라고 이제 성인들도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아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에서는 네네. 야 이거 다른 아이들 학원 뭐 가서 지금 초등학교 네. 때 중학교 거 가르치고 네네. 배우고 하고 있는데 네네. 내가 사교육 보내야 되는 이런 유혹 같은 거는 네네. 전혀 안 드셨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네. 아이가 학교에 갔더니 부족한 부분이 그쵸. 보이거나 보니까. 그럴 때는 있었는데 사실은 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10세, 11세까지는 충분하다.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마 그때가 마지 노선이 아닐까. 더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경우가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제가 전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보는 건 아니고 네네네. 기본적인 숙제 그다음 제가 하부르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오면 그날 배웠던 내용을 아이와 하부르타를 해요.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 네. 그럼 아이가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복습은 하고 이제 책을 쌓아가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책을 보지만 뒤돌아서면 까먹으니까 필사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북서평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책을 봤던 기억은 못하지만 저는 무의식에 다 잠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에 정말 숫자점 하나하나 나중에 쌓여서 아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좋은 강의 너무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지만 나는 이거 책 읽어도 안 돼. 똑같아. 삶이 변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실천을 못하고 내 기억 속에 사라질 수 있지만 내 속에 어딘간 다 쌓일 것이다. 잠재될 것이다. 그게 모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아이에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제 주변에 근데 네. 많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생과에 뭐가요?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 없어요. 혼자만 그러면 거의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저한테 책 육아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네. 그렇게 아이가 두꺼운 책을 보고 네. 학원도 안 보는데 영어를 그렇게 해요? 하고 네. 물으면 그러면 책 읽게 시간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이 없다고 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문제는 책 육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지만 네. 활용을 안 해요. 그렇죠. 투자를 안 해요. 학원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책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그 확보가 안 되면 네. 책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이제 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자제를 하고 네. 사교육을 네. 이제 아이가 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주위에서 저 집에는 좀 네. 이상하게 학원을 안 다녀 예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교육적인 부분이 이제 뭐 작가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네. 남편분의 생각이나 의지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네.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 네 맞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네. 지금 뭐 경제 하부를 타 교육도 아이랑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지만 네. 정말 그 이렇게 많은 책을 보면서 자녀를 잘 키우신 부모님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네. 아이와 끊임없이 진심으로 소통하는 그다음 부부끼리 끊임없이 교육에 관련된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랑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이 책을 읽었으면 나 이런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더라고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신랑 책 안 보는데 갑자기 네. 또 책을 막 보더라고요. 네. 10년이 지나니까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도 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책 육아에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제 스마트폰. 아, 네. 네 왜냐하면 애들 스마트폰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어떻게 이거 통제하셨나요? 저는 그 유치부 때부터 유치원에도 아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 들어주죠. 그래서 네. 초등학교 갔더니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말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너도 가지고 싶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 공감은 다 이해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왜 필요할까? 물었죠. 네. 그러니까 엄마랑 연락도 해야 되고 친구랑도 네. 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휴대폰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꼭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 장단점은 뭘까? 네. 대화를 끊임없이 하다가 초반에는 무전기를 썼어요. 아이하고 아이하고? 네. 아, 네. 아.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데 네. 무전기로 했는데 그게 반응이 더 좋았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무전기를 더 신기하겠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무전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화라 문자만 되는 전하고 있는데 이런 거? 네. 네. 하는데 이야기를 하죠. 엄마 스마트폰 그래서 저는 그 신문 기사나 그 스마트폰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지 네네. 요즘에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이나 그다음 영상에 네네. 많이 노출된 친구들의 이야기들. 네네. 자, 이런 이런 좋지 않은 점들도 있어. 근데 좋은 점들도 물론 있을 거야. 공부를 할 때. 그걸 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엄마 생각에는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좋겠어 했더니 그 요즘에 아이들이 SNS로 왕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옆에서 보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없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좀 아이가 엄마 갖고 싶어요 하면 안 돼 기다려가 네. 아니라 들어주죠. 들어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겠다 그럼 우리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좀 많이 설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막 때를 쓰고 이러지 않았나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좀 아무리 어려도 제가 네. 단유를 할 때도 네. 갓난애기한테도 네. 끊임없이 나 오늘부터 단유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대화를 하려고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생각은 어떤지 미리 결정해서 통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같이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영어 교육은 이제 어떻게 시키셨어요? 이제 유치부 때는 노출 네. 많이 했고 그래도 네. 제가 동영상 노출은
4세 이전에는 조금 많이 자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5세, 6세 때부터는 네. 이제 유치부 때는 영어 그림책, 네.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흘려듣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상 짧게 15분, 20분 네. 이런 거 많이 봤었고요. 이제 초등학교 가서는 아이가 저는 파닉스도 조금 늦게 했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고 네. 좀 발화를 하려고 할 때 정립을 시켜줬어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한글을 이렇게 하면서 아, 이 뭐 이렇게 할 때 딱 네. 정립을 시켜주니까 아이가 더 잘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는 마찬가지로 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초등 영어 학원을 가면 교재들을 다 하나씩 가죠. 리딩 교재도 있고 네. 이제 파닉스 교재도 있을 수도 있고 문법 교재도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 아이랑 가서 한번 해볼래? 해보고 싶어? 해서 같이 골라서 집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영어 교육에서 네네. 엄마 욕심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욕심이 어떻게? 그 제가 뭐 거의 1년에 막 100명씩 면접을 보고 네. 영어 선생님을 이제 뽑고 이제 파견을 보내신 분들이 다 엄마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한테 묻죠. 네. 아, 그럼 영어 선생님 자녀분들은 다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겠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왜냐면 엄마의 기준점이 우선 높아요. 아. 근데 제가 엄마표 영어에서 성공하신 네. 분들의 공통점을 네. 한번 네. 책으로 네. 막 봤더니 네. 공통점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도전하는 자세예요. 엄마도 잘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지금 엄마표영으로 성공하셔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대다수의 분들이 네. 그렇게 같이 시작해서 함께 실력을 발휘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도 영어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네. 신나는 거죠. 그쵸, 엄마랑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 엄마는 영어를 너무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만족을 못하고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신나서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난 영알못이라서 네. 제가요 발음이 그쵸, 안 좋아서 그쵸, 예. 항상 물어보시는 게 발음이 네. 안 좋은데 책을 읽어줘도 될까요? 잠깐 그거를 끊임없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그런 걱정하는 모습도 아이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이 아이 또한 엄마 그러니까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이에게 중요한 건 네. 엄마도 모르는 건 도전하네? 같이 찾아보네? 아, 엄마도 영어 잘 못하지만 발음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력하네? 라는 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보다는 네. 아이를 좀 믿고 아이가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커리큘럼이 아니고 네. 다른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베스트셀러 영어 그림책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네. 내 아이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그림책 베스트셀러 우리 아이는 안 좋아해요. 어떡해요? 네.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네. 내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그림책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시라고 그러니까 내 아이의 관점에서 다른 자료들을 밖에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밖에 중점과 기준을 두고 내 아이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한글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매일 책을 읽어주면 깨친다고 했잖아요. 그 영어 그 이제 엄마표 영어, 뭐 엄마품 영어. 네네. 이거는 언제부터 시켜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품 영어는 사실은 네. 뭐 뱃속에서부터 하죠. 근데 이거를 네. 학습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본인이 저는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영어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어떤 철학,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 나의 이런 생각들이, 나의 네. 이런 이미지들이 아이에겐 어떻게 전달될지. 네. 그리고 또, 아, 우리 아이는 어떤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물론 수능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다. 1등급도 있겠지만, 네. 아, 우리 아이는 영어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아, 책이구나. 이렇게 역순으로 저는 항상 교육을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좀 뱃속에서부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에.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출 환경을 계속 긍정적으로 네. 그림책이든 노래든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게 뭐 항상. 한글 깨치고 말고는 같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상관은 없죠. 네. 상관은 없죠. 근데 아이가 네. 어느 순간 거부할 때가 와요. 영어를? 거부할 때가 와요. 어릴 때는 네. 한글이든 영어든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어느 순간
나 영어 싫어, 한글책 읽어주세요. 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한글을 막 깨우치고 할 때, 자아가 막 생성이 될 때. 그럴 때 또 엄마들이 그렇게 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한국 노출 환경 제공이 되어 있고 네. 또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밟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이제 초등 엄마품 영어 아, 네. 이거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엄마품 영어는 이제 유치부랑 조금 달라지는 네. 부분들은 그래도 좀 리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파닉스적인 부분에 네. 정립이 좀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학교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사실 영어 쪽은 공교육만 믿고 네. 있기가 굉장히 그쵸. 힘든 부분이 네.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유치부 때는 재미있게 노출하고 그림책으로 놀아준다고 생각을 네. 하면 네. 이제 초등부로 갈 때는 이제 좀 더 규칙적으로 그다음 체계적으로 네. 그다음 그림책을 읽으면서 리더스북, 챕터북, 그다음 응용 문제집을 첨가해주는 네.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엄마품 영어 그림책에서도 중요한 건 그 유치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글책을 엄청 많이 봐야 해요. 예. 제가 한글 그림책, 한글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네.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해도 확 올라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한글 그림책에 대한 그 확장이, 네. 어휘 확장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국어로 생각을 하고 네. 확장을 시켜 나가잖아요. 우리가 포유류를 모르지만 네. 영어 유치원에서는 그냥 외운단 말이죠. 네, 그쵸. 그럼 자기께 안 돼요. 이해심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글 그림책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본 친구들은 어휘 확장이라 유추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많은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한글 그림책 많이 읽고 한글 책도 많이 읽는 거. 그다음에 영어 그림책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응용서, 리더스북이나 네. 문제집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 때는 그 윤 선생 그게 네, 맞아요. 대세였는데, 저도 요즘에는 맞아요. 이게 뭐 엄마표 엄마품으로 갔나 봐요. 이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그 국어 공부를 하지만 네. 집에 와서 책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 학원을 보내면서 네. 집에서 영어 책을 읽으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학교에 가서 다 한국말로 공부하고 하지만 집에 와서 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네. 엄마품을 영어 학원을 보내면서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영어 책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책도 집에 와서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노출의 시간이 그만큼 방대하다 하다 보니 그 엄마품, 엄마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강의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걸 네. 해주시는 건가요? 아, 네. 영어 그림책으로 이제 아이와 소통하는 독서법, 하부르타 독서법. 책을 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